서방 안 올라왔지 며칠 됐잖아. 서방 새끼. 좋아하자. 좋아하자. 지금 내보다 이것도 좋아해. 오늘 여러분에게 딱 2분만 주시면 우리 서방 절대 안 떨어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텐데 괜찮으세요? 네. 또 부끄러워서 부끄러워하기는 이미 가르쳐 드려 말아요. 알겠어요. 요걸 가지고. 그래서 나한테 뭐라고요? 또 이거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이 이걸 선생님이 유효하게 하려면 이것만 계속하지 말고 선생님은요. 자, 좀 더 난이도 아까 말했지. 이거 기본이야. 이게 기본. 이게 기본. 이 기본에서 응용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 배우셨나봐요. 5번. 그 다음에 이거 하면 또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몇 명 찍어갖고 한번 해보라고. 안 돼. 그러면 이것까지 도전하자고. 5, 4, 4, 4, 4, 2, 2, 1, 1. 여기까지 오면 만점. 대부분 못하네. 선생님이 해버려. 거기서 박수하는 거야. 근데 딱 보니까 선생님 누가 지금 제일 모양새가 웃겨요? 다 바지 입었는데 요거만 치마 입고 와서 여기서 하고 있어. 아따 남편 죽이려고 환장을 하네. 이런 멘트 안 맞아. 그리고 우리 선생님 한번 해보자고. 그것도 이렇게 막 부끄러워. 그때 빵빵빵빵 터져요. 근데 여기서 또 장로님, 아 권사님 한번 해봐. 일어나서. 자, 권사님도 시작. 그걸 어디다 쓰려고 여기다. 권사님 앉아. 그걸 어디다 쓰려고. 권사님 쓸데도 없잖아요. 그냥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런 멘트. 그러니까 청중들을 이 기체조만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기체조를 배워서 이분처럼 아니면 지금 그 단악의 대가인 이 선생님처럼 단악의 대가가 되고 싶어서 이걸 배우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란 말이야. 목적이 뭐냐? 이걸 통해서 재밌으려고. 그리고 내가 한 가지만 배워갖고 가도 내 건강이 어디가 좋은지를 알고 싶으니까. 우리 선생님은 도인이지만 이분들은 도인이 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만 안 하고 가면 제일 안 하고 싶은 게 뭘까? 뭘로 알도 하요? 오늘까지 쓰려고. 오늘 또 와서 남편 또 훈련시키지 말라고 집에 가서 아우 진짜 꼭 여자들이 있어서 배워갖고 가면 우리 누나 지금 속으로 말하냐? 오늘 사람 뒤졌어. 30개 시켜야지. 이거 시켜보면 우리 남편 오기도 전에 떨어져 보네. 지쳐갖고. 왜냐면 이런 멘트들이 이분들을 들었다 놨다. 그리고 선생님이 중간에 나는 30년 전에 차가 4번이나 내 몸을 지나가는 중교통사고를 입었다. 그리고 이 길을 만나면서 다시 살아나는 인생을 살면서 아 이렇게 좋은 운동을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려야 되겠다. 제 말에 믿음이 가세요? 네. 그럼 오늘부터 이걸 지금 요 하나만 계속 웃긴다 지금. 지금 머리 묶고 난리야. 벌써 흥분해졌어. 머리를 이쪽에서 돌다가 옆쪽으로 돌렸다가 몰라서 써먹으니까 생각하니까 지금 벌써 미쳐버리는 거야 지금. 지금 앉아서도 우리 장모님 뭐 손자. 누나는 써먹을 때 어떻게 하지 말아요. 갖고 놓 이게 그냥 정통 기록할 것이냐 이걸 변형해서 내가 재밌는 굳이 레크를 할 필요도 말 것도 없어. 예를 들어서요 가슴 커지는 기도 있습니까? 제가 좀 무리하지만 네, 가슴 커지는 것보다는 이제 뇌를 감각을 모든 다 뇌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지금부터 정력에 좋은 운동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어디 좋은 운동이에요? 고관절을 풀어서 뇌가 좋은 운동이었어요. 그럼 실망했지? 오늘 내가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가슴 특 D사이즈로 만들어드리는 길을 하나씩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농담까지 다 비워서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알려 드릴게요. 사실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속에 부정적인 경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기하는데 사실은 기하면 조금 뭔가 뭔 차원 지금 이분들의 기대치를 무참히 짓밟고 있어. 지금 여기 세 명이요 다 지금 가슴 그런 거 설명하지 말고 빨리 가슴 푸는 거라 빨리 가르쳐 달라고. 지금 이 세 명이 난리인데 지금 어디다 넣고 쟤는 기는 너무 막힌 구역도 잘 뚫뚫한 우리 집 서방님은 뚫린 구역도 못 찾네. 가슴이나 키워야겠구나. 지금 이분들의 기대치를 무너뜨리지 말라니까요. 지금 이분들은 그 쥐 먹어 필요 없어. 그 아버지 지금 가슴이나 키우고 싶단 말이요.
닷은 크는 방구를 다섯 가지 감각으로서는 키울 수가 없어요. 다섯 가지 감각으로 다섯 가지 뭐 필요도 우리 다섯 가지만 돼야. 가슴 그런 방식. 혼자만 알아. 혼자만 같이 알아야지. 자, 박수를 열 번 쳐봅니다. 시작. 손을 자, 가슴이라고 생각하고 가슴이 커진다. 제가 마술을 조금만 할 줄 알면 그걸 뭐라 하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달란트. 달란트. 강사가 갖고 있는 최고의 달란트예요. 예를 들어 선생님처럼 말로 하는 사람, 저처럼 말로 하는 사람, 말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달란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컨텐츠 갖고 해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막강한 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믿어. 여기가 정력이 센다고 믿는다고. 근데 여러분 처음에 했던 것은 이것은 고관절에 좋은 운동이었고 이것은 가슴이 커지는 게 아니라 손에 좋은 운동이었으니까 집에 가서 남편들 괴롭히지 마시고 그냥 자시오. 아셨죠? 네. 오늘 저녁에 남편 오면 남편 복상사당해요. 왜? 여러분 키가 세져 있기 때문에. 아셨죠? 네. 공자 누나 알았는가 몰랐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좋은 달란트를 갖고 이렇게 재미없게 강의하는 것도 큰 자랑입니다. 우리 카메라 감독님. 네. 감독님이 만약 강사 한 명 부른다면 정통 사부님을 부르겠어요? 제가 또 후로꼬를 부르겠어요? 후로꼬. 아니 이거 너무 재밌었어. 젊은 남자들 딱 왔다. 젊은 남자들만. 네. 남자들이 제일 궁금한 그게 뭘까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예를 들어서 우리 저같이 50이 넘고 60이 넘은 늙은이 들어오면 뭘 제일 궁금해할까요? 그러지. 어째 성질내면서 말하고. 아, 남편이 안 오는 거 나한테 뭐라고. 왜 나한테 그래. 오늘 하지 말래면 복사해서 만들어. 성질하고. 오늘 그건 부계부로 갖고 그런 거 부계부로 갖고 알았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번 고민해보세요. 방법을 좀 바꿔보세요. 기업체 가가지고 물론 돌을 딱 닦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처음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딱 가가지고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게 뭐냐고 어떤 거 배우고 보시냐고
첫 번째, 뇌 건강이 좋은 걸 배우고 싶다. 두 번째, 가슴 건강이 좋은 걸 배우고 싶다. 세 번째, 여기에 좋은 걸 배우고 싶다. 어떤 걸 배우고 싶냐?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1분씩 따라, 다 따라해버려. 그리고 이걸 해, 이거. 좋아, 좋아. 이거. 좋아요. 손, 손도 같이, 손도 같이. 반대로. 반대로. 여기서 실패한 사람, 실수한 사람, 잘한 사람. 그럼 선생님이 한 번 더 보여줘. 이걸 5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도전! 도전하면서 나오라고 딱 몇 명 뽑아. 그럼 그게 팀빌딩인데 A조 B조 탁 하고 나오고. 그리고 사장님 한번 해보시라고. 사장님 방금 못하니까 사장님 애도 같아. 또 여자들 열심히 배워. 그럼 아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은 성적 농담을 쓰는 게 아니라 교육을 완전 재밌게 만드는 폭발적인 반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지금 50대 이렇게 여성분도 앉아있다. 이분들에게 뇌에 좋은 뇌 활용도 5가지. 오호. 이런 것보다 이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뭘까? 따라 합시다. 시벌놈의 새끼 안 온지 안 온지 오래됐어. 시작. 시벌놈의 새끼 안 온지 오래됐어. 진지하게 말하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일 궁금한 거 그 하나만 딱 가르쳐줍니다. 그걸 가르쳐줘버리면 다 따라온단 말이야. 그리고 눈물 콧물 다 빼놓게 팀빌딩 게임하고 딱 하고 나서 우리 선생님이 왜 이걸 배웠는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쫙 풀잖아요. 한껏 웃으면 감성이 말랑말랑했을 때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울지 않는 것도 참 기적이에요. 독한 년들만 앉아있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있을 때 선생님 이야기하니까 전혀 감정이 없는 거야. 근데 이렇게 재밌는 선생님이 와 저렇게 기를 잘하는 사부님이 오셨거든. 너무 엄격해 줬는데 알고 봤더니 강남대로 8차선 딱 이야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강남대로 8차선 전화박스 아래 뼈가 으스러진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차에 마음이가 끼었구나. 질질질 끌려가는데 뼈가 갈 길을 가게 치고 피가 튀는 한 사내. 그 사내가 30년 전에 이런 식으로 감정 잡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슬픈 이야기가 답답했을 때는 울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담배 끊어 기침 좀 그만하고 연변했던 앞에서 지금 기이하려고 있는데 담배 끊는 기 한번 가르쳐줘. 두 가지만 이렇게 웃기는 거. 아까 제가 17억 빚, 역삼역 반지야. 밥 한번 먹고 먹어보라고 그 인생. 순대국. 순대 두알.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이렇게 살았어. 40. 아플 수가 없는 40대, 아파서도 안 되는 40대, 아플 권리조차 없는 40대. 여러분들은 이제 자식들이 돈 벌고 남편이 벌었던 돈으로 저축을 해놨지만 우리는 내 아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내가 지금 아파버리면 우리 아이들은 껌팔로 가야 되는 불행한 시점입니다. 하루에 만 킬로 이상, 한 달이면 만 킬로 이상, 1년이면 12-13만 킬로를 뛰는 저의 인생에서 이렇게 쇠가 빠지게 벌어도 이 빚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순대국. 그리고 얘기 편지 하나.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앞으로 착한 놈인가? 엄마, 아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편지 보고 버틴 거예요. 이 편지 보고 저 힘든 길을 가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밤에, 오늘 아침에 나가서 내가 만약 집에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사랑하는 두 딸을 두고 가야 될 아빠가 더 불쌍할까? 아빠 얼굴 더 이상 볼 수 없는 두 딸아이가 더 불쌍한 인생이 될까? 이런 식으로 확 울려버려야 돼. 그런 이야기가 되면 레크레이션 아까 우리 선생님 처음에 나왔던 레크레이션 뭐 노래를 했잖아요. 흥이 확 나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애매하게 써버리면 애매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한테 지금 기운동을 보낸다. 오늘 밤 뒤졌어. 오늘 빨리 들어와. 내가 기분 좋은 거 배워놨다. 봉주름 마주.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염정선 같은 경우는 이 좋은 길을 네. 너무 교조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니까 기업에서 에이 야 그거 왜 필요하냐 기가 재밌다 이건 조직 활성화를 활용하는 거야 조직 활성화 소통의 방법으로 활용하고 남편하고 아내가 앉아갖고 둘이 무릎 꿇고 앉아갖고 어허 짝게 한 놈은 죽는 거라고 칼 딱 갖다 놓고 짝게 한 찔러버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팀빌딩 할 수 있는 것도 많고요 입담이 우리 선생님도 입담 말이에요 그 입담으로 갖고 노는 거 지금 유일하게 한 명만 딱 심각해 지금 우리 누나는 막 긴장해갖고 집에 가서 빨리 가 빨리 끊어주면 좋겠어 아 들켰네 지금 여기를 막 무작부르고 있잖아 오늘 뒤졌어 너무 기다려 우리 지금 권사님 지금도 돌리고 있어 여기를 못 돌려니까 지금 몸만 돌리고 몸만 돌리고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돌리고 있어 이것이 뭐 좋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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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잘 돌아가면 겁나 세다네 할렐루야 아멘 나무와의 타협을 하루에 100번만 돌려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한번 확 커버리자. 그러니까 다시 목표가 전 진짜 전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이 기공이 정말 재밌는 거구나, 신나는 거구나, 운동의 일종으로 발전할 수 있겠구나. 그냥 늘 단하게 그 선생님 가르친 것처럼. 요거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에 들어가서 기억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조직 활성화, 소통,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집어넣되 거기에 선생님 뭘 도구를 갖고 들어가요? 이 길을 갖고 들어가요. 근데 저 기가 먼저 나오니까 선생님을 야 무슨 이거 돈 닦는 사람들이니까 저런 거 교육하게 됐어. 그런 소리 좀 안 이렇게 나오고 저걸 드러내 잡는 거예요. 그냥 사상체질에 의한 기체적에 의한 내 몸의 아픈 구석을 완벽하게 치유해주는 몸체조 를 통한 이런 식으로 나를 바꿔야 기업 강의를 들어갈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뭐 노래를 통한 조직 활성화 들어가잖아요. 노래 안 불러줘요 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러면 내가 갖고 거기서 쓰면 돼. 그렇게. 너는 너무 강하다. 뭐 침실에서 내는 소리. 더 빨리 말할까? 그럼 속도가 좀 빨라지겠네. 아, 내가 말 빨리 해야 돼. 알았지? 그렇게 하면 돼요. 둘이 같이 나가서 담배도 피고 와. 자, 수고하셨고, 세 분 오늘 너무 잘하셨는데, 제가 피드백이 잘 맞아떨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